부이야, 선생님 기다리신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니요. 네. 아빠, 엄마, 언니, 저. 네 명이에요. 네. 언니랑은 어릴 때부터 재밌게 놀았어요. 가족끼리 자주 여행도 가고, 그땐 다 재밌었어요. 그땐 진짜 행복했었는데. 어릴 때전 정말 밝은 애였어요. 노는 것도 좋고, 먹는 것도 좋고, 그냥 재밌게 놀기만 했어요. 그런데 언제서부턴가 애들이 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. 전 남들보다 덩치가 좀 컸어요. 다르다는 거, 덩치가 크다고 누구나 놀림받는 거니까. 나도 그냥 덩치가 크구나
그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.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자주 놀리곤 했어요. 그래도 그냥 무시하면서 있었는데. 그때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. 제가 맨날 앉는 자리가 있었는데, 그날따라 남자애들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자리에 앉았는데, 걔네들이 뒤에서 웃고 떠들고, 뭐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그냥 무시하면서 있었어요. 쉬는 시간이어서 물을 마시려고 1층에 내려갔는데 우연히 CCTV를 봤어요. 그 남자애들이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 모여있더라고요. 저는 그때부터 너무 무서웠어요. 종이 치고 강의실로 들어가는데 애들이 절 보면서 웃더라고요. 무시하자, 무시하자 이러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뒤에 있던 남자애가 어우, 야, 난다. 뭔 냄새야, 이거. 여기서 똥 냄새 나는데? 어우, 씨, 돼지 같은 냄새. 돼지 냄새 난다고, 돼지 새끼야. 쳐다보는 것 같았고, 저한테 정말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. 죄송해요. 너무 힘들었어요.
그때 이후로 학원은 그만뒀어요. 다시 갈 용기도 없었고, 그땐 그냥 거길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. 근데 그 남자애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. 학교 같은 반 남자애였거든요. 그 애는 저를 완전히 저는 그때 이후로 그 애를 무시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. 그날도 똑같이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. 항상 집에 같이 가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는데, 하면서 등쪽이 아프더라고요. 맞아요. 전 잘못한 게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사실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털어놓은 적이 없었어요. 왜 다르다는 걸로 놀리는지 모르겠다. 다른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. 같을 필요는 없는데. 생김새도 다르고, 성격도 다르고, 생각도 다르고.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다. 그런데 사람들은 같아지려고 노력한다.
다를까봐 두려워한다.